예뻐지는데 걸리는 시간 딱 한 겹. 빠르고 가볍게 한 겹의 뷰티 가희 한 겹 크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첨단 산업 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은 철도 클러스터 후보지로 선정됐을 뿐 정작 공을 들여온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인근 지자체가 가져갔습니다. 충북의 첨단 산단 육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6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첨단 산업 벨트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에는 3,300제곱미터 규모로 14곳의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구상으로 충북은 청주 오송이 철도 클러스터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철도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하는 중심지가 우리 청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충남 홍성 내포 신도시와 천안 대전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산단 후보지가 되며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충북이 그동안 특구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었던 대표 분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이번 국토부의 국가 첨단 산단 후보지 공모에서는 철도만 신청했다며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반도체 2차 전지 특화단지 공모안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그거하고는 어차피 약간 부처가 다르고 산단하고 특화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자부는 올해 상반기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지만 첨단 분야 신규 국가산단 조성에서 충북이 배제된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바이오와 함께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성장 동력인 만큼 선도 지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 수립이 절실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제이자 제천시 최대 행사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부실회계로 곤욕을 치렀는데요. 제천시가 올해는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서울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8회째를 맞았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코로나19로 3년 동안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주 무대를 의림지와 제천비행장 두 곳으로 나누는 등 여느 때보다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제가 끝난 뒤 연말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책정된 영화제 예산은 39억 7천만 원이지만 사무국 측에서 사업비와 임금 등 5억 2,200만 원을 초과 지출한 겁니다. 제천시는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해임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한 데 이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결손금 전액을 시 예비비로 메꾸기로 했습니다. 제천시가 올해 영화제의 운영 방식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사무국 체제 대신 시 차원에서 꾸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 제출 의무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삭감된 19억 7천만 원으로 전적으로 세워진 예산에 맞춰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화제 서울사무소를 폐지해 20명이었던 직원은 10명 내외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산 감액으로 반쪽 행사가 될 우려에 대해서는 10여 년간 행사를 치른 기반을 토대로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반으로 줄었지만은 새롭게 투입되는 그 인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갖고 이 행사에 임하여 준다라면은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부실 회계로 인한 위기를 쇄신을 통해 다시 한번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공약으로 민선 8개 충북 도정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북 대전환 프로젝트라며 351개 사업에 총 9조 2,4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물과 산, 사람 등 3개 분야별 전략 사업과 대청호, 충주호, 괴산호 등 3대 권역별 중점 사업으로 나눠 사업별로 총 351개 세부 추진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자원순환세 도입에 따른 환경단체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단양군이 법제화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단양군은 지난 24년 동안 시멘트 업체가 폐기물을 무료로 재활용했다며 지금이라도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해 시멘트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연료로 폐기물을 공급하는 주체에 매기는 세금으로 반입 폐기물 1kg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복대동 일대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샀던 농협사료 공장이 40년 만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1984년 문을 연 청주 농협사료 공장. 당시에는 공단만이 있었지만 지난 2000년을 전후로 주위로 택지개발 등이 진행됐고 대단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후 사료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간장 조리는 냄새 같은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가끔씩 흐린 날 이런 날은 이제 좀 냄새가 나죠. 역한 냄새가. 농협사료 측은 이전을 검토하고는 있었지만 또 다른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대체 부지를 찾는 데 애를 먹어왔습니다. 다행히 민선 8기 들어 해법이 나왔습니다. 청주시가 농협사료 측에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입주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 기존 사료 공장과 달리 악취 없는 첨단 시설인 데다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주민 설득에도 성공했습니다. 청주의 여러 곳을 물색을 해왔고 그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전 부지 사업 주체하고도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뭐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지 구체적인 단가도 조정을 해줬습니다. ICT를 이제 거기다 도입을 하고요. 또 외부도 거의 뭐 기계들이 노출이 안 되고 누가 보면 밖에서 보면은 거의 반도체 공장식으로. 농협사료 측은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새로운 사료 공장을 가동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심 변호사의 아들 사례처럼 가해학생 측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나 행정소송을 낼 경우 처벌은 유예되는데요. 충북의 경우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10건 가운데 8건 가까이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동료 학생을 폭행해 사회봉사 징계 처분을 받은 충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군의 요청사항은 사회봉사가 아닌 교내봉사로 징계를 감경해달라는 것.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처분은 9개로 나뉘는데 4호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사회봉사 역시 생기부에 등록되는 징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징계의 집행정지 요청입니다. 심판 기간 동안 징계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충북 지역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79건이 요청돼 이 중 80%가 넘는 64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인용률이 20, 30%에 그치고 있고 전국 평균도 57% 수준이지만 충북은 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접촉 금지 또는 출석 정지와 같은 징계의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제도상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조차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물러난 정순심 변호사의 아들 역시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이와 같이 집행 정지 신청을 재차례 내면서 1년 넘도록 처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금 생심위에서도 많이 노력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청구하는 사람이 가해 학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가해 학생 입장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학 진학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만큼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것도 학생의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좀 더 꼼꼼하게 따져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진천상공회의소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진천상인은 지난달 27일부터 약 열흘간 모금을 진행했고 20여 개 회원사로부터 성금 3,080만 원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전달했습니다. 권영선 서울고속 주식회사 회장이 74번째 충북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충북 음성 출신인 권영선 회장은 올해 90세로 더 늦기 전에 충북 지역복지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아너 회원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의 아들인 권호석 대표는 도내 26번째 아너 회원으로 이로써 충북에는 12번째 가족 아너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